안녕하세요. 저는 검정치마 조율이고요. 오늘 공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SKT 소셜 프로젝트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정치마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아주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KT 월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중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고고와 자화상이라는 주제인데요. 자화상은 예로부터 예술가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일단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뭐든지 기초라고 했죠. 화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세계의 모든 것을 탐구하고 있기 전에 아니 그거 이상으로 일단 자기 자신을 탐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화상이 모든 화가들이 사랑받는 장르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자화상화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렘브란트도 있고. 하지만 아마도 자화상화는 역시 고흐가 떠오를 겁니다. 아마 고흐의 사진이 남아 있는데 고흐의 사진으로 본 얼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흐 얼굴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날 고흐의 얼굴을 그가 그린 자화상을 통해서 알고 있죠. 쉽게 말하면 고흐가 생각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대 철학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 먼저 밟아야 할 단계라고 얘기한 것처럼 회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를 알기 위해서 또 세계 속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역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고민의 출발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진로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